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월요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걸쳐서 비가 오고 있죠. 이 태풍이 올라오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우리 농작물 피해 또 가옥 피해 특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내일 우리 한반도를 상륙해서 부산을 거쳐서 지나간다 그러는데요. 부산 이쪽에 계신 분들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텐데요. 뭐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대비는 있지만 자연재해가 예상외로 우리 인류를 덮쳤을 때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았는데요. 하여튼 이번 피해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 경제적이고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용한 뉴스 코멘터리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뭐 추석 특집이 아니라요. 김건희 특집입니다. 아, 이분 진짜 이 비가 계속 양파 껍질 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월요일 날 김건희 비 논란 특집을 마련해서요. 각 코너마다 김건희 씨에 관련된 무슨 사실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는 9시에 출연하는 김영민 의원 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안을 발의했죠. 왜 발의했는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건지 과연 관철시켜서 김건희 씨를 검찰들의 특검보들의 수사를 받게 할 것인지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것을 김영민 의원에게 속 시원하게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제목은 저희가 지금 그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을 재판 중에 있었던 그 녹취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녹취록이 공개됐죠. 거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오는 6일 날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재명이 아니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강한 증오와 의혹을 갖고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와 환율은 코멘트리 뉴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순서는요, 코멘트리 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 여기서는 김건희 씨에 관련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월 날 새벽에 성주 사드기지에 장비가 반입됐습니다. 그리고 프락치 의혹인 김소관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참네 어이가 없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인기 코너죠. 월요일날에 박예슬의 민심콕. 박예슬의 민심콕에서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커뮤니티라든가 SNS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 박예슬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또 적극적인 취재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0분에 우리 김영민 의원 모시고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벌써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이 자신들의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채팅방은 우리의 공론장입니다. 기존의 언론이 우리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채팅방에서 우리의 얘기를 하고 이걸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얘기를, 국민의 얘기를 모아나가는 방향이 모아나가는 장소가 바로 이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코멘터리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이고 국민은 고통과 시름에 겹쳐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정쟁만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코멘터리 뉴스의 주제로 제가 잡았습니다. 자, 멘붕입니다. 배추, 호박. 몇 퍼센트 오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80% 올랐습니다. 진짜 지독합니다. 야채값이 왜 이래? 배추, 호박. 예? 제가 잠깐 기사에 난 거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보면은요. 호박 83.2%, 배추 78%, 등유 73%, 오이 69%, 무 50%, 열무 54.3%, 파 48.9%. 참 대단합니다. 아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예, 물가 상승률이 전년 전월 대비 5.7% 상승했는데요. 추석이 두렵죠. 환율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1360원을 돌파했고요. 증권가에서는 1400원대를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여러분 다 아시죠? 수입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무역적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커다란 위기, 수출의 수입에 굉장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전환 시대죠. 대한민국 코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 각 국가 각 축전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난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산업, 그렇죠? 글로벌 먹거리, 수소 산업, 이런 미래형 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가거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육성책과 지원책을 발표하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뭘 합니까? 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추석 때 소환하겠다. 또 같은 당의 이준석 전 대표를 경찰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세상에 이러한 당이 있나요? 법원에서 하려는데 안 해요. 법원하고 싸우겠답니다. 법원도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정권, 오만한 집권당입니다. 자,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민심은, 민생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척은 하겠죠. 회의도 하고. 그런데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면 진짜 민생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프라를 깔고 육성할 수 있는 분이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걱정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뉴스는 왜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한가위 추석에 싸움을 걸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 검찰 권력의 아주 치밀한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시절에도 한동훈은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었고 브레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각종 보고서를 갖다주면서 이렇게 하자.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동훈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검찰 브레인들, 각종 요직에 들어가 있죠. 몸 비서관 해왔고 이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윤석열 지지율은 상승할 기미도 안 보이고 상승할 의지와 의도도 없고 카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야당 대표 이재명 더 씌워왔고, 없는 죄 있는 죄 다 갖다 붙여왔고, 전에 했던 수사 다시 수사하고, 언론 동원해서 그냥 터뜨리고, 그럼 마치 국민들이 야 이거 이재명 뭐가 있구나, 추석 때 만나는 사람마다 밥상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쪽은 이재명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 추석 민심을 흐트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추석 민심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이 윤석열 정권이 뭘 해야 된다, 이것이 추석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을 희석시켜버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 재수사, 기소, 재판 계속 올려가면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 흉악한 의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과 민생은 딴전이 가는 거죠. 국회는 뭘 합니까?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정쟁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외면당하고 국회는 싸움터가 되고,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수법, 우리가 오랫동안 봐온 수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윤석열 정권에 기획하고 있는 핵심 기획자들에 의해서, 바로 검찰이라는 추정을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다. 자, 이렇게 될까요?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고 국민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충분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더 폭로하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코멘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위반, 이재명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조사해야 된다고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녹취록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라고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굉장히 농후합니다. 징후합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박상병의 뉴스클래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김건희 씨가 그럼 좀 사세요. 사세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선 토론 과정에서 관계가 없었다. 누굽니까? 홍준표 후보가만 물어봤을 거예요. 유승민 후보가 물어봤나. 자기의 부인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매도 매수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녹취록에. 아, 좀 사세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좀 사세요. 그랬어요. 그럼 좀 사세요. 예? 자, 이것이 뭐 1인 매매입니까? 이것이 위탁 대리 매매입니까? 직접 관여한 것이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경선 토론 과정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건 TV 토론입니다. 약합니다, 이건. TV 토론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 혹은 상대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TV 토론이에요. 이건 허위사실 공표죄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때 관계 없다 그랬는데 관계 있다는 걸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얘기를 했냐?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네 달 정도 맡겼다는데 뭐 골드만삭스인가 뭐 하잖아요. 이 사람 이모 씨죠.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죠. 주가 조작범이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도이치 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절연을 안 했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2010년 5월 20일인데 그 이후에도 2010년 6월 10일 위자 통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땡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했잖아요. 절연 안 했습니다. 이 DB증권 거래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TV토론에서. TV토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상대방의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가족관계, 본인, 신분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전히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넣었다고 하는 소원하던 이재명, 아니 세상에 무슨 뭐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국감에서 나와서 자기 변호한 거 아니에요. 언론 인터뷰한 거예요. 그 말 약간 오버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아, 신동훈 장관, 허위사실 공표죄 안 배웠습니까? 예, 사법고시 어떻게 붙었어요? 예? 허위사실 공표죄 좀 제대로 아세요. 자, 오늘 코멘트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돌아가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